이번 가을에는 베레모가 꼭 쓰고 싶더라고요. 예쁜 베레모를 되게 열심히 찾아봤는데 뭔가 사진상으로는 다 예뻐 보이는데 이게 받아보면 또 핏이 어떨지 모르겠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옷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집에 작년에 구매했던 언더 컨트롤 베레모가 있더라고요. 이거 사놓고 한 번밖에 안 썼거든요. 심심한 김에 한번 써봤는데 얘도 은근 핏이 예쁘더라고. 그리고 8월, 9월 달에 제가 잘 썼던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베이스부터 들어갈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헉슬리랑 A솔루션. 제가 이 두 개 쿠션을 최근에는 가장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일단 A솔루션부터 발라볼게요. 이건 이렇게 밤 형태인데 제가 밤 형태로 된 파데 추천한 적 거의 없죠. 사실 별 기대는 안 하고 사용을 한 건데 이게 진정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써보다가 꽤 만족스럽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발리는 게 되게 쫀득쫀득하게 발려요. 아무래도 밤 형태다 보니까 매트한 것보다는 그래도 좀 광 표현이 가깝게 나는 것 같고 모공 같은 것도 되게 잘 잡아주는데 아쉬웠던 거는 이게 뭐 트러블 진정 효과가 있는 거라서 트러블 피부이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커버력이 생각보다 약했다는 거? 그럴 때는 컨실러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컨실러를 잃어버려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최근 사용한 컨실러 중에서는 정말 어메이징했던 제품이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이거든요. 픽싱이랑 그거는 진짜 모공, 구멍까지 다 잡아주더라. 딱 봐도 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죠. 혹시나 해서 헉슬리랑 한번 또 비교를 해볼게요. 헉슬리. 예전에는 헉슬리 썼을 때 옐로빛이 되게 많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색상이 추가된 거겠죠? 옛날보다는? 옐로빛이 거의 사라졌더라고. 얘는 이렇게 소량으로도 엄청 찹찹 감기기 때문에 역시나 얘도 양 조절 잘 해줘야 되고 되게 얇게 발려요. 라네즈처럼 엄청 얇게 발리는데 라네즈보다는 좀 덜 매트한 느낌. 똑같이 한 겹을 발랐는데 헉슬리 바른 부분이 조금 더 피부 표현 자체가 얇아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대신 얘는 약간 좀 매트해가지고 초반에 이 모공 자국들, 구멍들이 좀 돋보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번 두드려주면은 얘가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커버는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광, 유무로 차이가 엄청 납니다. 얘도 세미 매트 수준인데 얘 앞에 있으니까 완전 매트해 보여. 솔직히 마스크만 안 썼으면은 요즘 같은 가을에 약간 이런 표현도 되게 잘 썼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이거 A솔루션 쿠션 같은 경우는 집 앞에 가볍게 왔다 갔다 할 때 뭐 가볍게 쇼핑 갔다 올 때 정도로 사용을 하고 헉슬리는 뭐 친구 만나서 좀 되게 오래 있다가 들어올 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오늘도 눈썹 그리고 들어갈게요. 뭐 이런저런 눈썹 제품을 써보는데 제가 올해에는 정말 이거 메이크업 포에버 아이브로우를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그동안 클리오도 잘 쓰고 베네피트도 잘 썼는데 이게 발림성이랑 지속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데일리로는 정말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헤어톤보다 밝은 눈썹 그리는 걸 선호하는데 얘는 좀 진하기 때문에 뒤에 부분만. 나중에 시간 날 때 매장 가서 이거 밝은 컬러를 사야겠어. 지금 딱 햇살이 예쁘게 드는데 되게 변덕을 부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할 거예요. 밝은 눈썹을 선호하기 때문에 클리오 레커로 색깔 딱 잡아줄게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발릴 때 속이 시원해요. 털 색깔이 확확 변하니까 아주 속이 시원해 죽겠어. 다른데 카라 쓰면은 키스미 거 제외하고 이게 색이 약간 입힌 듯 안 입힌 듯 뭔가 애매해가지고 늘 아쉬웠는데 여기는 그냥 원하는 색으로 진짜 진한 털까지 이렇게 딱 바꿔주니까 만족을 안 할 수가 없죠. 눈썹 털이 되게 굵고 또렷하게 나는 타입이라 탈색을 안 하면은 컬러를 이렇게 밝히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완전 잘 덮여졌죠. 이렇게 하고 오늘은 블러셔 먼저 들어갈 거예요. 이거 피부 제품인데
SNS에서 혹시 광고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SNS 광고로 먼저 접했는데 오 예쁘다 싶었다가 바로 선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사용감이 진짜 괜찮아. 엑사블러셔는 밀리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추천을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요즘에 되게 만족도 높게 사용을 하거든요. 얘는 손보다는 브러쉬로 바르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발려. 그리고 진짜 소량으로도 발색이 쨍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 요 정도만 덜어도 충분해요. 사실 지금 제가 고른 컬러는 피터패트라는 컬러인데 저는 이거 마이 베스티스 컬러가 너무 예뻐서 이거를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제 얼굴 톤은 너무 더워 보이더라고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먼저 블러셔를 손으로 콕콕콕 블러셔 브러쉬 있죠? 이걸로 좀 펴발라주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컬러가 스며듭니다. 그리고 밀림 현상 같은 것도 없이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대신에 이렇게 액상 타입 블러셔 사용한 브러쉬는 잘 빨아주는 게 중요해요. 액상에다 닿았으니까 브러쉬 끝이 조금 뭉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상당히 예쁘게 올라가지 않나요? 되게 발그레한 느낌? 솔직히 이거 마스크 안 썼을 때 얼마나 잘 사용을 하겠어요. 너무 예쁜데. 엄청 맑은 수채화처럼 표현이 돼가지고요. 그냥 피부결 표현 자연스럽게 하고 이렇게 톡톡 올려줘도 예쁘더라고요.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여기 있다. 추천드렸던 이 피 있죠? 피랑 마찬가지로 잘 쓰고 있고요. 피는 조금 멜로우 타입이라서 꾹꾹 눌리니까 얘는 스펀지로 사용하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이 액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러쉬로 톡톡 올려주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착색이 어느 하나 막 진하게 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진짜 자연스러운 생기 표현에 적합해요. 다른 걸 쓰고 싶었는데 요즘에 제가 제일 잘 쓰는 게 이거거든요. 지난번에 좀 딴 거 쓰고 그랬나봐. 어쨌든 이걸로 마찬가지로 오늘도 메이크업을 할 건데 컬러감이 안 예쁠 수가 없죠? 또 말씀드리지만 이 베이스 컬러를 손으로 눈두덩이에 이렇게 올려줄게요. 저는 이거 파데 끼임 그냥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서 없애주는데 뭐 눈에 유분이 좀 많으신 분들은 파우더 처리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좀 가을 분위기 나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거 말고 이거 쓸게요. 음영감을 가득하게 만드는 게 오늘 메이크업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요. 이렇게 길게 빼줄 때는 항상 아래 삼각존도 남은 양으로 같이 문질문질 해줘야 이질감이 없이 발려요.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살짝살짝 넣어주면은 조금 더 진한 눈매가 만들어질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하이라이터 컬러들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눈 앞머리 쪽에 여기 콕 집어주는 거.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뭔가 사진 찍었을 때 입체감도 보이고 분위기가 더 있어 보여서 이렇게 밝혀주고 아이라인은 이거 클리오 제품을 꺼냈고 어두운 컬러죠? 이걸로 이렇게 섀도우 가장 어두운 컬러로 아이라인 위에를 덧발라 주도록 합니다. 그냥 되게 그윽한 눈매를 만들기 위한 단계죠. 이렇게 언더에도 남은 양으로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뭔가 제 눈에는 되게 진하게 들어가면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좀 연한 컬러. 네, 여러분 저 웜톤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아니면은 역시 쿨톤이 낫나요? 이게 저는 일단 지금은 요즘은 웜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 메이크업이 좀 마음에 드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되게 더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좀 궁금했어요. 그래도 일단 저는 당분간은 그냥 계속 약간 이런 컬러감 유지할 것 같거든요. 마스카라는 제가 지난번에 득템했다던 네이처 리퍼블릭. 진짜 완전 숨은 꿀템인데 담당자님께서 영상을 또 봐주셨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한 번 정도 터치한 건데도 확실히 좀 뚜렷하고 속눈썹이 진하게 잡혀요. 그래서 속눈썹
색도 되게 흐리흐리하다 하시는 분들 쓰면은 만족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사용을 해도 픽싱 자체가 되게 좋기 때문에 굳이 두 번 정도 덧바를 필요가 없는 느낌?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모자를 써볼까요? 제 베레모 욕심 진짜 많은데 또 사면은 부끄러워서 잘 착용을 안 하고 다녀가지고 이쁘게 쓰는 법을 잘 몰라요. 모자를 이렇게 써봤는데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근데 남들이 쓰면 되게 예뻐 보이는데 내가 쓰면은 뭔가 어색해 보이는 것 다 그런 거죠? 아무튼 이제 립 바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연예인들은 이걸 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스타일링이 되는 거지? 이렇게 좀 튀어나왔는데 그냥 깜짝이야. 그냥 하도록 할게요. 역시 가을바람은 좀 셉니다. 립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올해 초에 찾은 숨은 색조 맛집 브랜드거든요. 바로 스톤브릭이에요. 여름에 여기 립스틱 그 민트 색깔 케이스로 된 거 있어요. 그거 좀 종종 쓰긴 했었는데 영상에서는 또 타이밍을 못 찾아가지고 제대로 소개해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좀 좋은 기회로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워터베일 틴트가 세상에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테스터를 조금 길게 진행을 하는데 한 번만 써도 너무 좋은 거야. 어느 정도냐면은 전 색상이 다 마음에 들어서 어느 한 컬러만 딱 집어서 보여드리기가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사용을 했던 건데 처음에 발랐을 때는 촉촉하게 발려가지고 어? 뭐지? 이거 좀 글로시하게 발색이 되는 건가? 했더니 그냥 이대로 이렇게 스르륵 스며들더라고요. 혹시 밀린다든지 또는 각질 부각이 좀 심하지 않나 하고 일주일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최소 저의 올 가을 정착 틴트가 됐습니다. 밀리는 거 전혀 없고 각질 부각도 이 정도면 없는 거죠. 색상은 이렇게 총 6가지인데 이렇게 전 색상이 마음에 드는 건 너무 오랜만이에요. 전체적으로 컬러감은 좀 차분한 느낌이 강한데 되게 맑은 발색이에요. 텁텁함이 남지 않는 착색이고 또 립에 스며들기 때문에 마스크에는 전혀 묻지가 않습니다. 제 원래 톤대로라면은 제가 오늘 레드 레이어라든지 플럼포그를 사용을 할 텐데 올 가을은 파워 웜 무드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드 블리를 베이스로 한번 깔아주고 스칼렛 헤이즈로 포인트 립을 올려줄 거예요. 이 무드 뮬리가 메인 컬러라고 하는데 정말 단독으로도 예쁜 립이에요. 솔직히 이렇게만 메이크업 끝내도 되는데 제가 이 컬러도 너무 예뻐서 말씀드렸다시피 컬러 하나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두 가지 보여드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얘는 딱 봤을 때 이거 너무 오렌지 립이 아니야? 하고 발랐는데 이렇게 무드 뮬리 위에다가 올리니까 되게 오묘한 오렌지 로즈빛이 나지 않나요? 이 블러링 색감을 제가 실물로 보면은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인스타 필터 립 그냥 그 자체예요. 너무 예뻐. 이렇게 가을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죠. 진짜 이 두 조합 저의 요즘 최애 색조합이고요. 지금 제가 단 한 가지 조금 애매한 거는 모자를 이렇게 쓰는 게 맞나? 그냥 계속 그런 생각이 머리에 있거든요. 더 예쁘게 쓰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게 저의 최선인 것 같습니다, 모자는. 일단 메이크업 컬러감은 정말 오렌지 단풍단풍하게 해봤어요. 원래는 제가 이 메이크업이 되게 포근포근하고 니트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예쁜 니트에다가 찍어야지 하고 이제 니트를 주문을 했는데 니트가 추석 이후에나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좀 아쉬움이 남아있긴 합니다. 어쨌든 니트랑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은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니트 없이 베레모랑 한번 완성을 시켜봤고요.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도 머리 묶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메이크업도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안녕.